곽상도원입니다. 곽상도 전 공안검사, 검찰 고발 심부름센터 차렸나? 예, 지금부터는 그 청주 버스터미널 특혜 매각과 관련해서 고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청주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를 냈고,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장덕수라는 분 소유의 회사가 343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덕수라는 분은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장덕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충북대병원에 입원 중인 장덕수 회장을 병문안을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치리학번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와 지역 선후배로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합니다. 얻었다고 합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라고 합니다. 얻었다고 합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라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과정에 관여하며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검찰 고발도 받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문제의 청주 고속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7년 1월로 문재인 정부 이전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으며, 부지 매각 주체인 청주시의 이승훈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대하드라마 검찰개혁에서 악당 측 조연 역할을 맡고 있는 곽 전 검사, 가만히 있으십시오.